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는 뭐예요? 누가 he가 뭐 한다? Can be a doctor.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의 질문.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말고 그는 의사 다는 뭐였어? 그 의사 he 어, 그는 의사다. 기, 어, 닥터. 선생님이 뭘 가르쳐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쵸? He is a doctor죠. He, 어, 닥터가 의사 다냐? 어? He,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의사라는 말이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랑 합쳐서 의사다가 완성되죠. 그럼 he is a doctor는 그는 의사이다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can을 집어넣으면 의사가 될수 있다는 뜻으로 양념이 들어갔으니까 바뀌겠죠. 그럼 can이 들어갈 위치는 어딘데? is의 앞인데 양념을 뿌리면 얘는 원래 모습으로 여기에 그래서 is가 뭐로 바뀐 거야? be로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He can be a doctor. 그러면 그는 의사가, 아, 한번 더 볼까?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오케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말고요. 그는 의사니는 뭐예요? Is he doctor입니까? 또 is he a doctor? 뭐가 다른지, 뭔, 무슨 차이점을 느끼란 말입니다. 뭐가 다른지.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의사가 될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스, 히 캔. 될수 없으면? No, he ca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는 뭐예요? 얘는 재미로 그러는지 몰라도 계속 빼먹네요. 어? He is not a doctor. 오케이,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Okay. 예, 양념치죠? 양념치는 어떤 의미 앞에 와야 된다고? 어, 예, 의사다, 지금.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이거 없으면 자격도 없는 놈이 와 있다고. 자격도 없어. 무슨 자격이라야지 양념치 뒤에 올수 있어? 의사가 올수 있습니까? 의사 이다가 올수 있습니까? 뭔 돼야 물었는데? 어? 여기 의사가 올수 있어. 의사 이다가 올수 있어. 그럼 어답터가 의사 이다야? 하다시야 얘가? 응? 뭘 배우고 있는지 지금 모르지, 너. 응?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가 뭐예요? 오케이. 선생님 계속 경고했어요. 얘 빼먹으면 안 된다고. 어? 근데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잖아, 니가. 어?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 지금,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얘는 뭐였더라? He is a doctor. He is a doctor. 그럼 여기다가 can을 집어넣으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돼? 여기다 can 집어넣으면 우리말은 무슨 뜻이 돼? 오케이. 그러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He can be a doctor.
그러면 그는 그 의사가 될수 없다는.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는? Can he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니다는? He 지금 선생님이 he is a doctor에다가 not 집어넣으라고 한 거잖아. 그는 의사다에다가 그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는 의사가 아니다는 뭘까? He is not doctor야? 그렇지. 그는 의사 니는 뭐야? 또면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이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래서 도원이 드디어 양념식 캔은 끝났고요. 자, 도원이 남아 있는 거 이거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 네 가지도 남았고요. 주말 동안 요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시작되겠죠. 10개 준비해 두세요. 할거 많습니다, 주말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